예, 이번 시간에는 그 디렉토리를 만드는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저번 동영상에도 잠깐 선보였던 명령이겠네요. 예, 예. mkdir이라는 명령으로 그 디렉토리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예, 이건 뭐의 약자인가요? 메이크 디렉토리 약자고요. 예. 그리고 사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mkdir하고 한칸 띄고 디렉토리 명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예, 한번 해볼까요? 예. 예. 지금 보시면은 여기 테스트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테스트 1이라는 디렉토리에 하단에 이제 그 파일들을 그 디렉토리를 만들 건데요. mkdir하고 예, 지금 뭐 디렉토리명이 테스트 1인데 여러분들 위치하고 있는 그 디렉토리에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 mkdir라고 뭐 코딩이라고 한번 만들어 보죠. 코딩. 예. 예. 이렇게 하고 엔터를 누르시면은 예. 리눅스에서는 이렇게 메시지 아무것도 출력 안 해주면은 명령어가 성공했다 이 얘기거든요. 너잘 성공됐다라는 메시지를 따로 안 보여준다 이거죠? 예. 과묵한 시스템이네요. 예. 그래서 ls를 하시게 되면은 예. 여기 아까 전에 없었던 코딩이라는 게 생겼는데 저것이 예. 바로 디렉토리입니다. ls-al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앞에 d라는 거 붙어 있어서 예. 이게 디렉토리라는 걸 표시를 하는데요. 예. 그렇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mkdir라고 이게 옵션이 별도로 없을 것 같은데 mk 여기 나와 있듯이 mkdir 한칸 띄고 마이너스 p라고 있습니다. 저거를 하게 되면은 뭐냐면 자기가 만약에 어떤 디렉토리를 만들었는데 그 물론 이제 찾아가서 자기가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뭐 3단계, 4단계 되는 디렉터리를 만들 때, 제가 계속 만들고 들어가고, 만들고 CD 이동하고, 만들고 CD 이동하고 이러면 불편하시잖아요. 그럴 때 마이너스 P 옵션을 사용을 하시면은, 그러시면은 바로 그 디렉터리를 한 번에다,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다 만들어주게 됩니다. 예, 한번 해볼까요? 예. 저거 없이 했을 경우에 에러가 나는 걸로 아는데, 그걸 한번 먼저 해보죠. mkdir하고, 예. 지금, 뭐 테스트 1, 2, 3 이렇게 할까요? 쉽게? 그러죠 뭐. 예. 테스트 1, 테스트 2 이렇게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은 지금 이 메시지가 나왔던 이유는 테스트 1이라는 디렉토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못 만든다고 에러 메시지 출력을 한 건데요. 마이너스 P 옵션을 주시고 테스트 1, 테스트 2, 3하고 엔터를 누르시면은 아무런 메시지가 안 뜨죠. 뭔가 성공이 됐다는 얘기네요. 예. 예,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시면은 테스트 테스트 1이라는 1이라는 디렉토리가 디렉토리가 또 있고요. 생겼네요. 예. 테스트 1 안에 들어가서 ls-al 하시면은 테스트 2라는 디렉토리가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2라는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셔서 마찬가지로 ls-al 하시면은 네. 테스트 3라는 디렉토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뭐 여러 굉장히 깊은 레벨의 디렉토리를 한꺼번에 생성할 수 있는 편리한 명령어네요. 예. 예. mkdir-p.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CD 명령으로 이렇게 한번 이동을 하면은요. 저렇게 하면 상대 경로를 예. 이용해서 자기 한 부모로 단계 위에 이렇게 부모로 얹고, 올라갈 수 있군요. 전에 계속 아마 그, 이전 동영상 보시면서 좀 자료 찾아보신 분들은, 뭐, 만약에 저희 요즘 원래 있던 테스트 1이라는 디렉토리를 바로 가지고 싶다. 이러시면은, 지금은 뭐, 똑같지만, 아까 전에 테스트 2라는 거에서 이동을 하실 때, CD, 점점 슬래시, 점점 슬래시 이렇게 하시면은, 바로, 부모의 부모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점점 두 개가 있으면 부모를 의미하는데 예. 점점 슬래시를 두번 쓰면 부모의 현재 내 나의 현재 내 나의 디렉토리 예. 내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에 부모 디렉토리 예. 예 부모 디렉토리로 예. 이동하겠다라는 뜻이군요.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이걸 절대 경로로 표시를 한다면은, 지금 이제 테스트 2 있잖아요. 테스트 2에 이렇게, 테스트 2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쓰셔도 되죠. 폼에 이고잉의 테스트 1. 그렇게 되면 절대 경로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는 거고, 예. 또 다른 방식으로 갈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컨트롤 Z, 컨트롤 C로 그냥 취소해 볼까요? 예. 그냥 넘어가죠.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가셨을 때 결과는 똑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 부모의 부모, 예. 이걸 우리가 그 복습 차원에서 상대 경로로 해봤는데, 예. 부모의 부모로 갔다가 거기서 직접 또 다른 디렉토리로 가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조합도 한번 볼까요? 네. 만약에, 테스트 3, 3까지? 잠깐만요. 테스트. 테스트 2에서, 만약에, 제가, 2, 4. 예.
여기 보시면 3, 4가 이렇게 있는데 예. 제가 테스트 3 안에서 테스트 4로 절대 경로로 이동하는 거 한번이랑 상대 경로로 이동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테스트 3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상대 경로로 상대 가는 경로. 거네요. 하시고 자신의 그 부모로 먼저 가야 되잖아요. 자, 현재 나의 위치는 예. 테스트 3에 있는 상태죠. 예. 예. 근데 이 상태에서 테스트 2로 일단은 가야 되니까요. 부모로 한번 가야 되고. 예. 점점 슬래시해서 예. 테스트 2로 이동을 합니다. 예. 그런 다음에 테스트 2 밑에 테스트 4가 있으니까요. 예. 테스트 4하고 슬래시 하시면은 엔터를 치고 예.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예. 부모로 갔다가 그 예. 부모의 자식이었던 테스트 4로 이동을 한 거네요. 예. 예. 근데 만약에 테스트 4에서 테스트 3으로 갔는데 이번엔 절대 경로로 표시를 하면은요. 예. 홈에 이고잉에 테스트 1에 테스트 2에 테스트 3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가장 부모인 자 절대 경로는 시작이 슬래시로 시작하는 게 절대 경로예요, 그죠? 예. 그럼 슬래시라고 슬래시가 단독으로 쓰이면 예. 루트를 의미하니까 루트부터 디렉토리들을 탐색해 나가는 게 절대 경로고 예. 슬래시가 아니라 뭐 점이나 예. 땡땡이나 아니면 어떤 디렉토리 명으로 시작되는 것들은 예. 예, 다 상대 경로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예, 저희가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이번 시간에도 다시 복습을 했어요. 그럼 또 진행해 보죠. 예. 그럼 이번 시간에는 예. RM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예. 예, 제가 계속 이거 설명하기 전에 경로에 대한 얘기를 한번 더 했냐면은 저 RM을 살 때, 물론 대부분의 경우 이제 파일을 삭제할 거냐 물어보도록 그렇게 그 링크가 걸려 있는데, 마이너스 그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rm-f라고 입력하고 그냥 디렉토리 명을 입력하면 물어보지 않고 바로 삭제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딴 디렉토리, 내가 지워서 안 되는 디렉토리 지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설명하기 전에 한번더 상대 경로, 절대 경로에 대한 걸 언지를 드린 겁니다. 예, 그러면 저 RM이란 명령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Yeah. RM. 뭐, 제가 확인해보지 않았는데, 리무브가 아닐까 싶은데, 예. 어쨌든 뭐, 삭제한다는 의미로, 예. 예, 리무브를 기억하셔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문제될 건 뭐,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약자는 다를 수 있겠지만, 예. 자, 그러면 일단 파일 또는 디렉토리를 삭제하는 명령인데, 예. 자, RM이란 명령 어떻게 쓰면 되나요? RM이란 명령은 RM이라고 RM하고 뭐 디렉토리 명이나 파일명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테스트 3에서는 없기 때문에 제가 홈 디렉토리 밑에 테스트 1이라는 디렉토리로 갈게요. 그앞 시간에 그홈 디렉토리 갈때 물결 썼잖아요. 물결이요? 근데 그냥 CD 누르시면은 그래도 홈 디렉토리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CD 물결하는 것과 예. CD만 입력하는 것이 예. 정확하게 같은 의미고 둘다홈 디렉토리로 바로 워프하는 거군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1이라는 데서로 이동을 하면은요, 예. 여기서 ls-al 하시면은 예. 제가 앞 시간에 좀 테스트를 하려고 일부 파일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런 뭐이 파일의 내용들은 딴 파일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마 있으신 파일 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뭐 시스템 파일을 만드시면 안 되니까 예. 그 파일을 빈 파일을 하나 생성하는 방법 아, 알려드릴까요? 예. 터치나 이런 것들. 예. 빈 파일은 터치하시고 예. 파일명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터치 그리고 뭐 이거 좀 헷갈리니까 예. 뭐 아무거나 네. 이렇게 예, 하시고 입력하고 엔터 치고 네. ls-a라는 거니까 예. 이렇게 하면 방금 제가 입력했던 이상한 글자가 생성이 됐고 예. 거기에는 0바이트. 사이즈가 0바이트니까 저 예. 터치란 명령은 비어있는 어떤 파일을 생성하는 명령어나 보네요.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파일을 생성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실습들을 따라 하시면 돼요. 예. RM 하시고 예. GHG HYH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은 삭제가 된 겁니다. 삭제된지 확인해 볼까요? 예, 아까 네. 있었던 GHGH라는 파일이 삭제됐네요. 여기는 있었는데 두 예. 번째 하고는 일단 없죠. 예. 예. 저 그거를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탭. 아, 탭이요? 예. 그 입력하실 때 예. 그냥 파일명을 다 입력을 하시는데요. 그 리눅스 같은 경우는 배시나 배시 그 배쉬셀을 쓰시는 경우에는 예. 만약에 RM이나 LS나 이런 명령을 입력을 하실 때 예. 파일 앞에 첫자만 한자만 입력하고 탭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자기가 자동 완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AL 하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AL을 하는데 어떤 파일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보고 싶다. 예. 이럴 때는 ls-al하고 파일명을 써주면 되거든요. 어떤 특정한 파일에 대한 정보를 볼수 있다는 예, 거군요.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라는 파일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데이터라고 입력하실 수도 있지만 예. D 누르시고 탭키를 누르시면은 예. 유일하게 있는 게 데이터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완성을 해주고 예.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짧으니까 타이핑이 쉽지만 만약에 엄청 길거나 아니면 패턴이 보이지 않는 그런 타이핑 같은 경우는 엄청 헷갈리니까 그런 그쵸. 경우에 탭만 누르면 그 탭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입력된 캐릭터 매칭되는 거 자동으로 입력해 준다는 거죠. 예. 만약에 중복되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지금 코딩이나 콘피그가 예. C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CO라는 걸 공유하고 있네요. C라고 누르면은 O까지는 왜냐면 똑같기 때문에 O까지는 탭키 눌러서 한번 나오고요. 예. 이 상태에서 한번더 탭키를 누르면은 네가 코딩이라는 C로 시작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다. 여기서 어떤 걸 선택할래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기서 왜냐면 제가 D를 누르고 또 탭을 탭을 누르면 누르면은 코딩이 선택이 되고요. 예. 만약에 N을 누르고 컴피그를 누르면은 아 탭을 누르면은 컴피그가 선택이 되는 거죠. 이거 아주 편리한 기능이고 이걸 모르시면 엄청 노가다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꼭 요거 한번 탭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고 이걸 써보시면 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도 엄청 스마트하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요. 다시 다시 진행할까요? RM으로 가서 RM으로. RM하고 지금 아까 파일을 지워봤는데요. 예. 이번엔 디렉토리를 지우겠습니다. 코딩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시면은 디렉토리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현재 목록에서 그 디렉토리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은 지울 수 없습니다. 그 RM이란 명령은 파일에 지울 때는 그냥 삭제가 되지만 그것이 디렉토리인 경우에는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옵션 없이는. 예. 옵션 근데 그래서 여기 지금 설명 나와 있듯이 rm-r을 하시게 되면은 디렉토리에 밑에 있는 놈들도 다 지워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디렉토리를 지우실 때는 rm-r이라는 걸 입력을 하셔서 지우시면 됩니다. 엔터를 누르시면은 이번엔 삭제가 됐죠. 예, 한번 확인해볼까요? 아까 코딩이 있었는데 코딩이 삭제됐네요. 예, 그러면 만약에 디렉토리 안에 또 다시 디렉토리 이렇게 심도가 깊은 디렉토리를 삭제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럴 때는 지금 여기 테스트 1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아까 전에 테스트 2라는 거 안에 그냥 3사가 있잖아요. 이번에 그럼 테스트 2의 부모로 가서 테스트 2를 지워보겠습니다. 그러면 R을 하시고 예, 마이너스 R 테스트 2를 테스트 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은 하위에 있는 걸 자동으로 지워주기 때문에요. 삭제가 됩니다. 그럼 테스트 1의 하위였던 테스트 2를 지웠는데 테스트 2에는 테스트 3와 테스트 4라는 디렉토리가 있었는데 저 마이너스 R이라는 옵션을 이용하면 테스트 2는 물론이고 그 안에 자식으로 있었던 테스트 3, 테스트 4가 다 삭제된다는 그렇죠. 얘기군요. 만약에 자식이 있는 디렉토리를 삭제하려고 시도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삭제를 했을 때 아까 전에 예. 지금 만약에 테스트 1이라는 여기에다 파일 하나 디렉토리 한번 만들어 보죠. 키를 누르면 마이너스 P 옵션은 연속적으로 디렉토리들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엔터를 눌러서 지금 테스트 1이라는 디렉토리 안에는 2, 3, 4가 이렇게 차례대로 있습니다. 서로 부모 자식 관계를 맺으면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그냥 RM하고 테스트 2라고 입력을 하면은요. 마이너스 그쵸. 없으면은 없으면 저런 식으로 지울 수 없다라고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지울 수 없다. 그래서 디렉토리 삭제하실 때 무조건 R을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삭제가 됩니다. 근데 저 마이너스 R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게 디렉토리 안에 어떤 디렉토리가 또 있고 그 안에 또 어떤 파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RM-RFR이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하시기 전에는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 천천히 그 안에 뭐가 있을까를 리뷰를 하신 다음에 실행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복구가 안 되니까 그쵸. 아주 위험하고 뭐 농협 해킹 사건 때도 그쵸. 제일 이슈가 언급됐던 됐던, 그런 명령이 명령이죠. 저 바로 RM이라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 농협 해킹 사건에서 얘기하고 있는 명령이 뭐였는지 한번 우리 한번
흥미상으로서 한번 해볼까요? 네. 그게 rm-rf라는 옵션인데요. 예, 그리고 저건 그리고 슬래시 하시게 되면은 아직 실행하시면 안됩니다. 예. 여러분 그냥 하시게 되면은 그냥 아마 사용하실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되시다가 어느 순간 에러 날 거예요. 아마 이건 어떤 의미인가 볼까요? 이거 예. 실습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예. F라는 옵션은 여기 있는 F라는 옵션은 아까 전에 R이라는 옵션은 보셨잖아요. 리커시브하게 하위 있는 디렉토리를 다 삭제를 해주는 거잖아요. F라는 거는 지금 우분투 같은 경우는 안 물어보는데 예. 아마 CentOS나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나 아니면 페도라 같은 걸 사용하신다면은 예. 파일을 지울 때 진짜 지울 거냐라고 물어볼 겁니다 아마.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인터랙티브하게 예. 확인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우분투가 진짜 그러네요. 보통 다른 리눅스에서는 마이너스 R이나 예. 아니면 파일이 지날 때 그냥 RM만 하게 되면 예. 이 파일을 정말 지울 거냐 물어보고 거기서 예. Yes를 해야지만 예. 삭제가 되잖아요. 예. 근데 얘는 Yes를 안 물어보네요. 그죠? 예. 사실은 그것도 RM-I하고 지울 대상을 선택을 하면은 입력은 그러니까 그게 물어보는 보는데요. 그러니까 인터랙티브의 약자인 것 같은데 예. 저거는 자기가 혹시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예. 마이너스 I라고 하는 옵션을 습관적으로 써서 예. 삭제하기 전에 한 번 더 자기한테 확인을 요구하도록 하는 게 예. 하는 방법이군요. 예. 그래서 예. 근데 이게 그 다른 리눅스 그러니까 뭐 CentOS나 RHEL이나 페드로 같은 경우는 저게 그 명명과 그 알리아스가 되게 별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RM을 치게 됐다 하더라도 RM-I가 자동으로 입력 그렇게 치환이 돼서 이렇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요. 예.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RM하고 슬래시 F라는 옵션은 F. 예, F라는 옵션은 포스의 약자예요. 포스. 예, 무조건 지운다. 강제적으로. 물어보지 마라. 귀찮게 예. 하지 마라. 예. 난 이게 확신에 찬 명령이다. 예.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슬래시를 하시게 되면은 슬래시는 루트죠. 예, 최상위 루트거든요. 그럼 루트부터 있는 모든 데이터를 삭제한다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재기적으로 그 예. 안에 있는 디렉토리는 다 탐색해 가서 차례대로 다 죽인다는 거죠. 예, 저게 이 농협 패킹 당시에 이 시스템 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는 rm-rf 그리고 예. 루트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예. 라고 얘기가 되는 거고 그 얘기는 컴퓨터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지운다는 명령이 예. 하다에 됐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 아주 무서운 거고 예.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희가 아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면 안 돼요 라고 할수록 저걸 예. 머릿속으로 생각하다 보면 저걸 실행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그래서 제가 앞에서 상대 경로 절대 경로를 얘기를 드렸던 게 예. 절대 경로 같은 경우도 예. 아, 절대 경로는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데 예. 상대 경로는 진짜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자기가 제가 루트에 있는지도 모르고 예, 그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 안 하고 예. 지금 보면은 20이랑 홈 디렉토리 밑에 그 테스트1이라는 디렉토리에 있는데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 20 디렉토리를 지운다는 20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지운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 번 더 가면 루트를 지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홈 디렉토리를 아. 홈 디렉토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지우겠다. 저 명령이 적혀 있는 것만으로 불안하네요. 빨리 예. 지워버리죠. 예. 그러니까 그 F라는 옵션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특히나 뭐 서버 같은 거 관리하실 때 예. 이 탭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개의 화면에 띄워놓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 경우에 또 생김새, 모양새 이런 것도 다 비슷하기 때문에 예. 자기가 어떤 디렉토리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예. 헷갈릴 때가 있죠. 예. 그래서 조심하셔야 사고를 돼요. 한 번씩 다들 한 번씩 경험하죠.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전철을 겪지 마시고 예. 항상 RM이란 명령을 쓰기 전에는 고민하고 예. 숙고하고 확인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그러니까 유용하면서도 위험한 명령이에요. 예, 뭐 별 필요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거니까 여러분들 예. 어떤 시스템에서 RM-RF를 아예 못 쓰게. 예, 그렇게 막아놓는 경우도 예, 있죠. 그렇게 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수 있기, 예.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불편하지만 불편한 게 안전하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예. 우리 다음에 CPMB 예. 이거를 또 알아보도록 하죠. 예. 예.